안녕하세요. 발리테라피시입니다. 오늘은 15분 동안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팔뚝살을 빼는 운동을 준비했어요. 총 15동작, 5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 슬림한 팔라인 만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 볼게요. 뮤직 큐!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뻗어 앞에서 뒤로 원을 그려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팔을 조금 내려서 따라할게요.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뻗어 앞에서 뒤로 원을 그려볼게요. 자연스럽게 호흡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팔을 길게 뻗어서 따라할게요.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알파벳 C를 그려볼게요. 손바닥으로 공을 쓰다듬는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주세요. 팔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어요. 두 손이 멀어지도록 팔을 뻗어서 따라할게요. 팔을 위로, 앞으로 움직이며 니은자를 그려볼게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팔을 무겁게 아래로, 앞으로 움직이며 따라할게요. 팔 안쪽이 불타는 느낌 느껴주세요. 팔을 위로, 뒤로 움직이며 니은자를 그려볼게요. 승모근 힘으로 팔을 들지 않도록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힘에 더 집중해서 따라해주세요. 호흡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며 파닥파닥 움직여 볼게요. 팔에 자극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쭉 펴서 따라해 주세요. 팔뚝 바깥쪽이 매끈해지는 동작이에요. 손바닥으로 공을 튀긴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손을 모았다가 물을 가르듯 열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두 팔 열어주세요. 손바닥을 쫙 펴서 무겁게 물살을 갈라볼게요. 손을 옆으로 뻗어 볼게요. 손바닥으로 무거운 벽을 밀듯이 힘있게 뻗어주세요. 팔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날씬해진 내 팔을 상상하며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손을 앞으로 뻗어 물장구 치듯이 움직여 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려 따라할게요. 팔 안쪽부터 겨드랑이 안쪽까지 자극을 느껴보세요. 손바닥과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내릴게요. 팔꿈치가 안 붙는 분들은 최대한 붙이는 느낌으로 따라해주세요. 팔을 올릴 때 호흡 내쉬고 내릴 때 마실게요. 자극이 많이 오는 동작이에요. 힘들지만 팔꿈치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손을 앞으로 뻗어 주먹 쥐며 팔꿈치를 뒤로 보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 모아주세요.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팔뚝 뒤쪽 자극을 더 느껴볼게요. 손바닥 정면 보도로 팔을 열고 두 번에 나눠 팔을 모아 볼게요. 손을 모을 때 호흡을 두 번에 나눠 훅훅 내쉬어주세요. 팔 안쪽부터 겨드랑이 안쪽까지의 자극에 집중하며 팔을 움직여 볼게요. 팔꿈치 구부려 가슴 앞에서 손을 모으고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펴볼게요. 팔을 펼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팔을 무겁게 열며 팔뚝에 오는 자극에 집중해볼게요. 손 가슴 앞에서 크로스 크로스 열어볼게요. 손으로 크로스 할 때 호흡 후 후 두 번 내쉬어주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동작 따라할게요. 팔을 뒤로 열 때 가슴을 앞으로 밀며 더 뒤로 보내주세요. 백조처럼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날개짓 해볼게요. 팔을 내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팔을 올릴 때보다 내릴 때 무겁게 공기를 눌러볼게요. 마지막 팔라인 전체를 다듬는 동작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따라해볼게요.
스트레칭도 꼭 따라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